아침이 오기 전에 회의하자 회의하자 모두 모여 매서운 눈으로 보는 것은 물맹이도 맛있고 맛있고 맛있어요. 여러 종류의 고기들과 소라, 조개는 물론이고 7만 5천 원에 7만 3kg 되겠네. 낭땡이 저거는 킹클랩보다 더 맛있는 거다. 유별난 사이즈, 신선함이 담긴 특별한 것을 찾아 저 아래로 내려가 볼까? 밤을 잊은 그대에게 선사하는 오늘의 이야기. 바로 고기가 모인 경매장. 모두 자고 있을 시간에 경매하러 왔어요. 어디서 오셨는데요? 안성에서. 지금은 아버지 뭐가 제일 맛있다고요? 아니 뭐 지금 대구 아이가 이쪽 지역이었으면 나는 쉽게 맛볼도 못하니 왜 그렇다고? 아 다른 건 끄질끄질한데 한쪽에서 갓 들어오는 통통배 수확이 꽤 쏠쏠해야 할 텐데 양이요 얼마 없죠? 엄살은 이 정도면 정초에 대박나겠는데요. 아 양이 많았어요. 양이 많았어. 다시 선배 났다. 보기만 해도 뿌듯하다. 전방 가득 뿌려서 잡아가지고 피싱하고 예 고기가 다 살아있다. 살아 거 보시고.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잡힌 줄 아나? 일급수에서만 등장하는 수달도 냄새 맡고 찾아왔다. 수달 때문에 수족관 떡게를 덮어놔야 돼. 쓸게 그래. 본격적인 경매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. 양반장 총 32번. 자, 회의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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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만 6천 원. 아 고난계. 자 고난계 회의하자 회의하자 양반 9천 원에 회의하자 3만 원에 회의하자. 재빠른 손짓과 매서운 눈빛으로 경매사를 사로잡아라. 그래야 싱싱한 놈을 건질 수 있는 법. 그거 예, 13,000원이에요. 어때요? 오늘 시세가 예, 그 작은 거는 좀 헐고, 좋은 거는 좀 비싸고. 오늘 해삼이 오늘 금이 잘 나갔어요. 오늘 잘 나갔습니까? 예, 해삼이 키로에 거의 한 2만 원 넘게. 새벽을 넘어 아침을 맞이하는 용원동 사람들. 100년을 훌쩍 넘겨도 시끌벅적한 건 여전하다. 그 새우 사이소 새우 다른 거 예 만 원짜리고 예 또 2만 원짜리 그렇습니다. 생선 사러 왔죠 뭐 해도 사고. 지금 그 해 뜨는 거는 뭡니까? 광어예. 맛있지. 한 20년 30년 하면은 또 맛있게 합니다. 물맹이다가. 맛있구나. 다 맛있어요. 아니요, 여기 청어는 거의 없어요. 항상 맛있어요. 개구철에는 항상 청어가 있어요. 살 오른 청어를 잘 말려 쌈싸 먹으면 며느리도 울고 갈 맛. 진해 많은 사랑한 대구는 겨울에 전국으로 유명세를 떨친다. 살을 먹으려면 저희들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우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. 야, 대구는 이제 금이 좀 있으면 끝나요. 정금이다. 예. 지금 현재 좀 비싸서 요런 거는 7, 8만 원. 그게 얼마예요? 7만 원. 12만 원. 돈이 안 든 게 5만 원. 아. 돈이가 그만큼 비싼 거예요. 곤입니다. 아, 곤이요? 아. 암컷이에요. 암컷은 그냥 알이라고. 여기서 잠깐 지금 보는 게 암컷의 알 곤이. 그리고 이놈이 바로 수컷의 내장 1위죠. 살짝 끓여서 먹으면 되는 거죠. 오래 안 끓이잖아요. 그래서 네. 집에 무운 김김치 있잖아요. 네. 그거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송간해가지고 팍 퍼지거든? 네. 그러면 순두부 떠먹듯이 그렇게 밥에 비벼 먹어도 되고. 싱싱한 생선들을 보니 주머니 속 배추님 나가는 건 금방이다. 해놨고 나면 고수들이나 처부님은 비타 분이 있어요.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무지르게 시켰나야 살짝 끓어. 근데 산란한 고기는 이렇게 안 나와. 하얘. 그래서 대구는 한 통에 암농 순농 같이 안 넣어요. 아 그래요? 응. 같이 여자 남자 만나면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잖아. 결실이 상품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야. 나의
거참 도깨비도 울고는 못 베길 얘기로다. 산놈은 싱싱하고 꼼꼼하게 포장해주고 이놈들은 시원하게 말린다. 이제 팔고 남은 거는 따서 말립니다.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시세가 좀 더 늦을 거잖아요. 아니요, 더 비싸죠. 우리가 처음부터 손으로 작업을 한 마리당 한 30년 조여가 되니까. 진해만과 가덕만 사이 한류와 난류가 궁합을 맞춰 좋은 어종이 많이 탄생하는 이곳. 그런데 바닷사람으로 지내기가 요즘 조금 힘들다. 사슴은 이만큼 아직까지 아무나 이런 걸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. 사람들이 이걸 아무나 바다에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. 좀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기들이 누구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. 건강한 바다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가 가진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? 이제 새우 들어간다 이거. 그러면 지금 무슨 체류라고? 지금 요 이인데요. 이거 뭔데요? 아이고 물 올랐네. 샤브샤브 해가 국물하고 먹으면 술 5병 6병 먹어도 술 안 챈다. 샤브샤브 이 초장집 가면 샤브샤브가 있어. 샤브샤브를 해 먹어. 지금 거칠 들어와. 이제 대구 들어가고 이기 들어와. 아 이거 새쪽이라. 샤브샤브. 내 얼굴을 자꾸 찍지 말고. 삼계장 남는 거. 이거는 탈기라는 건데 키로 5만 원. 예? 에? 요거는 킹클랩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. 네, 갑바 상당하지. 이거는 말이다. 이거 키로라 합니다. 입 아프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. 당장 가서 사서 먹어줘야지. 갈매기도 금방 따서 살아서 맛있고 피더기도 살아서 맛있고 아구도 싱싱해서 다 맛있고. 맛있고 어메의 열띤 웅변에 시장의 활기가 더해갑니다. 어메 그 아유 놀래라. 어 놀래기는 뭐. 깜짝 놀랐다. 그래 영어로 때 이제 뭐 대합이 있다고 하는데 옛날 하면은 영어로 이렇게. 아하 이곳이 어패류 라인. 술안주. 90세 잡수신 어머님도 추위는 잊은 채 오순도순 굴까기가 한창인 지금 엉덩이 뗄 시간도 없다. 말할 리가가 없어. 설사로서 다 유명하다고. 일하지도 못하는데 잘하지도 못. 바다에 낭만을 품고 사는 용원동 어시장. 먹기 좋고 살기 좋아 20년 살이는 금방. 철 가리지 말고 건강 챙기러 싸게 싸게 오이소.